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지금 저는 작업실입니다. 작업실. 최근에 이제 세팅을 거의 다 끝내가지고. 네, 지금 작업실이요. 아, 요즘 계속 바빠가지고, 이거 뭐 세팅을 다 하는데도 이게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스피커도 새로 사고 뭐딱 하긴 했는데 작업실입니다. 몇 시까지 라이브 하냐고요? 글쎄요, 뭐, 그냥 잠깐 킨 건데.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 이거는 리얼 드럼은 아니고 전자 드럼, 전자 드럼. 소리 안 나요. 전자 드럼입니다. 그냥 드럼은 그냥 쳐보고 싶어서 샀는데. 네. 오늘 그 스케줄 있어가지고, 스케줄 갔다가 재활 운동하러 왔습니다. 밖에 비 왔었어요. 비 물러 오는 길에 좀 와가지고, 지금 무지개 떴던데. 오늘 TMI? TMI? TMI랄 건데. 지금 재활 운동하러 왔습니다. 방석이요? 소개하기엔 아직 좀 지저분해가지고, 세팅만 끝냈고, 아직 막,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나중에 한번 방 소개 V앱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완전히 다 끝낸 건 아니고, 좀 이래저래 좀 선반도 달고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되게 디테일한 건다 못했어요. 아직 밥은 못 먹었습니다. 그 점심 먹고 아직 못 먹었어요. 이제 어깨 완전히 괜찮으셨냐고요? 완전히 괜찮아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재활 운동 계속 하면서, 네. 그리고 병원 또 주의적으로 가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스테이 헬시. 아니, 뭐, 딱히 지금 막 어깨가 엄청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재활병원도 되게 잘 다니고 있고
지금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먹어 계신가요? 퇴근하고 집에 왔다네요. 퇴근 시간이긴 하지. 저도 퇴근하고 지금 작업실로 와 있어요. 차가 좀 막히긴 하더라고요. 저기 주변으로. 야근. 코로나 검사 했다는 분도 계시고. 맥주 한잔 하고 있어요. 그럴 시간인가? 벌써. 아, 7시 반이구나. 그래요. 저녁 아직 못 먹었어요.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 배고프긴 하네요. 일단 빨리 재활 운동을 하고, 먹던가 해야 할것 같네요. 잘 지내고 있냐? 아,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스케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죠. 퍼미션 투 댄스도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활동도 하고 아주 그 이렇게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되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퍼미션 좋죠. 퍼미션 좋아요. 그냥 생각나가지고 켜왔어요, 그냥. 그쵸, 요즘 많이 덥죠. 아, 한국은 진짜 더워요. 지금 7월 중순인데, 막, 33도, 34도, 습기도 높고 이러니까, 요즘 진짜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뭐, 저는 전혀 안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드셨습니까? 뭐 드셨어요? 콩국수 맛있겠다. 콩국수 맛있죠. 콩국수 좋아요. 머리 또 염색한 게 아니라 다 빠진 거예요. 빠져서 이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뿌리도 많이 자랐고 염색을 한게 아니라 빠진 거예요. 이거는 파란색에서 빠지면 이렇게 돼요. 기타 칠수 있냐? 기타 안친지좀 됐어요. 그래, 어깨 수상을 와서 아예 못 쳤다가 최근에 다시 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버릇이 중요한 게 이게 또
안 하다가 또 할라 그러니까 이게 손이 잘안 가는데 다시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제 뭐 하냐고요? 저 재활 운동 해서 왔습니다. 운동은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좀 길게 봐야 된다고 해서 일단 막 사용하는 데는 일단 지금은 막 조금 이 끝각에서 조금 막 끝각에서 조금 불편한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불편감은 있죠. 다음 머리에서 뭐할 거냐고요?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이먼 색을 해도 이제 빠지면 거의 이런 색으로 돼요. 약간 뭔가 좀 베이지 색깔? 염색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머리 길러보다가 아우 진짜 더워가지고 좀 자르고 있죠. 방은 제가 그 뭐냐 그 완전 청소 끝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좀뭐 바닥이 좀 어지럽기도 하고 한국도 좀 장마라고 해야 되나? 뭐 아직 장마는 아닌 것 같은데 장마가 올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 이번 주좀더 더워진다고 하긴 하던데. 축구 봤냐고요? 축구 안 봤어요. 그 유로 결과만 알고 안 봤어요. 요즘 그냥 NBA 파이널 하고 있어가지고 파이널 보고 있어요. 휴가 계획 휴가가 있을까요? 딱히 여름 휴가를 받아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근육 보여달라고요. 제 안면 얼굴에 있는 것도 근육입니다. 근육이 없어요. 근력 운동을 잘안 하는데 어떻게 근육이지? 크로스핏. 아니 저는 태어나서 크로스핏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크로스핏이 어디서 나온 거지? 크로스핏을 할 어깨 상태는 아닌데 크로스핏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냥 재활하고 뭐 부수적인 웨이트 정도만 하는 거지. 크로스핏은 위험합니다 지금 저한테는. 커피 좋아하냐고. 저 커피를 잘안 마셔요 요즘. 그냥 디카페인 커피만 먹고 웬만하면 커피를 잘안 먹으려고. 제가 카페인이 잘안 받더라고. 어깨스스라고 카페인을 좀안 먹다가 먹어보니까 아 여태까지 이런 느낌이었나 싶을 정도로 좀안 맞더라고.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요즘 디카페인만 먹어요. 장난 낀 거니까 오늘은 20분 되면
가야 됩니다. 뒤에 또 일정이 있어서. 사실 재활 운동을 하러 와가지고. 코로나가 싫다고요? 저도 싫어요. 감히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을런지. 노래 추천해달라고요? Permission to Dance. BTS. 버터도우. 추천드립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뭐, 작년에 나온 거니까. 라이브 고우송은 또 작년에 나온 거니까 일단은 올해 나온 두곡 많이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기말고사가 나왔구나. 기말고사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기말고사, 와우. 거의 10년 전에. NBA 결승전 어느 팀 응원하냐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은 1라운드에서 떨어져가지고. 사실 누가 이기든 별 상관없어요. 방패님 뭐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국 사람이 이게 요즘 뿌듯하다고요? 왜죠? 한국말 알아들어서 그런가? 요즘 어떤 음식 좋아해? 저 요즘 뭐 먹지? 얼마 전에 그 라면을 되게 오랜만에 먹었는데. 그 뭐라고 하지? 튀기지 않은 면? 그거 뭐라고 하죠? 겉면이라고 하나? 생면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걸 라면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라면 되게 오랜만에 먹었는데. 근데 좀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그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짜장면, 짬뽕 이렇게 좀 밀가루 많이 든면 이런 것들 먹으면 좀 하루 종일 속이 부대끼더라고. 요즘 운동하고 있냐고요? 네, 뭐 재활 운동하고 부가적인 강화, 웨이트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루틴. 저는 스킨케어라는 거를 그렇게까지 해본 기억이 없어요. 팩도 안 쓰고. 스킨도 안 발라요, 요즘은. 그냥 로션 하나만 발라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좋은 화장품을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제일 무난한 거 쓰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쓰고 있어요. 뭐 뭐라더라 뭐 좋은 성분이 어쨌든 저한테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것도 저는 원래 그냥 다 저렴한 것들만 썼어가지고. 20배 넘었군요. 펜트하우스 안 봐요. 펜트하우스 보려고 해봤는데, 재방송하는 거는 몇번 봤는데, 모르겠어요. 저 드라마를 다못 봐요. 일단 그 길게. 마지막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 드라마가 그 스카이캐슬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이후로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비밀의 숲도 안 봤어요. 좀 한번 보면 다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잘못 보겠더라고. 제가 뮤비에서 무릎 잡고 아파했다고요? 무릎은 안 아픈데? 그냥 진짜 버르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러면서. 그날 좀 더웠거든요. 다음에도 라이브 켜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제가 그방 투어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뒤에 재활 운동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갈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떡볶이랑 짜장면 둘다 요즘 잘안 먹습니다. 떡볶이 먹으면 쌀떡볶이 먹어요. 저거 소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헬스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재활운동 하는 거죠. 재활운동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그 자신과의 싸움 그런 걸 하는 거죠. 뒤에 있는 곰이 움직인다고요? 아우, 되게 신기하네요. 꼭 캡처해가지고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제가 방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더우니까 꼭꼭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